울진군은 지난 19일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관련 부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 가족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,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보고회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이번 용역보고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기본계획 용역의 착수, 가족센터 이용자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5일 사업추진단 회의를 거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.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보육과 의료, 복지, 교통, 문화, 체육시설,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2개 이상 복합화하여 하나의 부지에 연결하여 건립하는 사업을 뜻하며, 사회복지과에서는 울진군 건강가정,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건립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. 전창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의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가정을 포함한 일반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. 가족센터란 가정 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, 건강 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과 상담, 홍보력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. Olgin Media Network Channel.